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특히 중부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고요. 거제와 남해, 창원 등지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여전히 날이 덥습니다. 지난밤 부산의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살짝 밑돌았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이 26.5도, 양산 26.8도, 진주는 2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부산 서부와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중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32도, 양산 33도, 울산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를 비롯한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너울성 파도와 함께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절기 처서가 지난 이후로도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 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